전 세계에 배포된 날조 독도 영상을 삭제하세요. 남원농민 노병만은 아버지가 강제 징집되어 일본으로 끌려가서 겪으셨던 가혹행위 얘기를 듣고 아들인 노병만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다. 70대 때 일본의 역사 왜곡,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베 정권 만행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남원농민 노병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주인이냐? 까만 실성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맺힌 절규의 목소리. 하늘 땅이 통곡했다. 머리 숙여 서장아! 두루마기 독도사랑 회비에 성원 보내주셔 감사드립니다.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